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넷플릭스에 이어서 테슬라의 힘으로 상승한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인식하면서 3일째 주요 지수 강세 나타냈는데요. 오늘 테슬라가 10% 가까이 급등한 데 이어서 넷플릭스도 어제 급등세에 이어갑니다. 3.44% 크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와 섹터별 등락 확인하고 있고요. 빅세븐 동향과 주요 뉴스 소개하고 있습니다. S&P 500 등락과 함께 상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고 있고요. 이슈 종목과 주요 ETF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3대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51%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1.36% 상승했고요. S&P 500 0.99% 상승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0.48% 상승하면서 주요 지수 모두 3일째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은 다우가 1.6%, 나스닥 2.1%, S&P 500 1.8%, 러셀 2000 1.8% 정도 움직여서 오늘도 역시 변동성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시작 전에 유럽 중앙은행이 11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 약세로 이어졌고요. 또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수 25만 1천 건으로 예상치와 전주치 모두 상회하면서 21년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고용이 조금 안 좋은 지표로 보여지긴 하고요. 7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12.3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경기 지표가 부진했지만 연준에서 예상하는 대로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또 이러한 경기 지표 부진이 인플레이션을 좀 완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장 초반에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 한때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후 반등하면서 결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 9개 종목, 나스닥 100 16개 종목, S&P 500 137개 종목을 제외하고 그 외 종목들은 모두 상승을 했고요. 국채 금리와 유가는 경기 지표 부진에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금은 상승했고요. 비트코인은 어제와 비슷한 23,000달러대 유지를 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9개가 상승했고 2개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는데요. 특히 경기 소비재 어제에 이어서 2.25% 크게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헬스케어 1.52%, IT 1.41% 상승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빅세븐 동향 살펴보면 역시 7개 종목 모두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9.78% 상승하면서 800슬라 회복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1.52%, 애플이 1.51%, 엔비디아 1.36%, 마이크로소프트 0.98%, 그리고 알파벳이 0.39% 상승했고요. 메타 플랫폼스 0.04%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와 아마존, 엔비디아 7일째 상승세 이어갔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5일째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로는 JP모건 체이스와 캐너코드 등 IB들이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한 건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회원 기반 1차 진료 플랫폼 업체인 원 메디칼을 39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아마존은 그러니까 약품 제공 서비스, 조제 서비스에 이어서 이제는 1차 진료 서비스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 메디컬은 오늘 69.45%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전일 긍정적인 실적 발표 후에 IB들의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S&P 500 동향 살펴보죠. 오늘 350여 개의 기업은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대부분 지금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IT에서는 IBM이 전전일 실적 부진에 따라서 오늘도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는 오늘 AT&T의 실적
부진의 텔레 커뮤니케이션 전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양상 나타났고요. 그리고 에너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세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 종목들은 대부분 강보합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S&P500 중에 상위 10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전기자동차 업체입니다. 테슬라 9.78% 상승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2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 169억 3천만 달러, EPS 2.27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41.6% 상승 예상치에 부합했고 EPS는 56.5%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확인하셨을 거고요. 이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 크게 상승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철강업체입니다. 누코 9.15% 상승했고요. 헬스케어 장비업체인 다나허도 9.07%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생명과학 장비 서비스 업체인 바이오레드 레버토리스, 개인용품 소매유통 업체입니다. 베스앤바디웍스, 생명과학 장비 및 서비스 업체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카지노 업체인 라스베가스 샌즈, 정밀기기 업체인 메틀로 톨레도 인터내셔널, 건강관리 장비 업체입니다.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의료 분석 및 측정 장비 업체인 워터스가 S&P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대부분 6% 이상 상승세 보였고요.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크루즈 여행 업체입니다. 카니발 11.18% 급락했습니다. 2023년 부채 만기 상환을 위해서 주당 9.95달러에 약 1억 주를 일반주로 추가 발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약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특정 업체에 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8% 넘게 하락했고요. 또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 홀딩스도 7%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10% 넘게 하락했는데요. 실적에 따른 영향이고 뒤에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제시한 수영장 설비유통업체 풀 10% 넘게 하락했고요. 신용카드 뱅킹 서비스 업체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도 실적 우려에 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체 AT&T도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을 좀 축소하면서 주가 7% 넘게 하락했고요. 항공운송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체인 루멘 테크놀로지스, 보험업체인 오일스테이트가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모두 5% 이상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럼 이 시종목 계속 소개하죠.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에 주가 상승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철도운송업체 CSX 4.24% 상승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2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 38억 2천만 달러, EPS 0.54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27.8% 증가했고요. EPS는 35%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이에 룹캐피탈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동종업체입니다. 유니언 퍼시픽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후 효율성 우려에 따라서 1.19% 하락했고요. 이날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누코가 9.15% 상승했고 라스베가스 샌즈 6.58% 상승했습니다. 또한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도 4.19%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에 따라서 항공운송업체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10% 넘게 하락했는데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2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 121억 1천만 달러, EPS 1.43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고요. EPS는 흑자 전환했지만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증가와 경기 둔화에 따른 실적 우려를 언급하면서 주가 크게 하락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날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와 알래스카 그룹도 7.43% 그리고 0.4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부진한 실적 발표했던 델타 에어라인스도 2.71%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제시한 업체들 주가 상승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죠. 팰런티어 테크놀로지스 3.76% 상승했는데요. 레이몬드 제임스가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 목표 주가 20달러로 제시하고 커버리지를 제시한 영향입니다. 그리고 키뱅크가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11로 커버리지를 개시한 파펫치 5.63% 상승했고요. 그리고 역시 키뱅크가 투자 의견 비중 유지로 제시한 스티치픽스 0.76%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식 전해드리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인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INTA가 2.4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헬스케어 관련 IT 업체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HTEC 2.31% 상승했고요.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히토류 및 전략자원의 광원에 투자하는 ETF RLIMX 2.59%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석근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K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 영향으로 상승 출발 예상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채널 K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에도 7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